여러분들이 하여튼 그 욕구가 끝이 없잖아요. 네. 네. 점점 더 헤드의 관용성이 더 뛰어나길 원하고. 네. 그런데 맨 처음에는 감나무에서 그다음 점점 그 변화하게 될 텐데 감나무였을 때의 헤드 사이즈를 상상할 수 있겠어요? 감나무. 글쎄요. 작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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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았겠죠? 비싸니까. 그렇죠. 네. 네. 감만하지 않았을까요? 지금의 우리가 모양은 이런 형상이죠. 네. 이 정도 크기죠. 네. 그러니까 모든 클럽들이 이 정도 형상인데 당시에 감나무로 만든 사이즈 형상은 이 정도였어요. 3번 사이즈. 아, 그렇죠. 우드 3번. 네, 네. 우드 3번 사이즈가 드라이버의 사이즈였어요. 네. 감나무로 했을 때. 네, 네. 너무 딱다. 그럼 우리가 페이스를 보더라도 이 페이스하고 이 페이스를 본다면 페이스가 어느 쪽이 크죠? 지금 최신 현재. 그러니까 이렇게 커서 페이스가 그만큼 크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관용성이 더 뛰어나게 발전하게 됐죠, 이렇게. 이렇게 감나무 사이즈가 이 정도였는데 그 다음에 그게 1세대였어요. 이게 1세대. 그 2세대가 뭘까요? 좀 커졌을 것 같아요. 불만이 폭주했겠죠. 네. 관용성을 뛰어나게 하는 것보다 그 당시에 2세대의 발전은 골퍼를 위한 발전이 아니라 사실 생산자를 위한 발전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대량 생산? 네, 대량 생산. 네, 네.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란 처음에 감나무니까 어떻게 했어? 좀 더 수공장이겠죠. 네. 그 안에다 납을 넣고 뭐 하는 광장이 또 그 다음에 퀄리티도 다 틀렸어요. 감나무가 생성되는 과정이라든지 나무의 또 마름의 형태라든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품질이 다 틀린 거죠. 그러니까 품질도 틀리고 그다음에 가공 방법도 너무 오래 걸리고 네. 근데 골프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데 생산이 못 따라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클럽을 감나무에서 메탈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타나게 됐어요. 그게 2세대. 아, 그러니까 바로 2세대부터 메탈로 넘어가는 네. 거예요? 바로 2세대. 그러니까 그 2세대 클럽으로 메탈로 갔는데 이 메탈은 대량 생산만 굉장히 가능하게만 했지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보완이 안 됐어요. 아, 모양은 똑같이 되는데 소재가 바뀐 건가요? 모양의 형태는 조금 바뀐다 하더라도 네.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구나. 네, 성능적인 부분에서 더 뛰어난 건 아니고 항상 그런데 기능이 이제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게 된다면은 또 금액도 올라갈 거고 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소비자의 만족도가 이렇게 좋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이 메탈로 만든 드라이버 사업도 실패했어요. 그 당시에는 메탈로 만든 드라이버가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우리가 찍어내듯이 우리가 캐스팅이라 하는 부분을 써서 만들었는데 굉장히 독창적으로 캐스팅을 하면은 이 안이 다 비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퍼시머는 안이 다 꽉 차 있지만은 꽉 차 있는 소리와 비어 있는 소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꽉 차 있으면은 퍽퍽 소리가 날 텐데 비어 있으면 그래도 또 깽깽 소리, 쨍쨍 네. 소리가 날 텐데 그 소리를 골퍼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메탈로 만들었을 때 퍼시먼과 비슷한 소리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 그 소리를 좋아하는구나. 네, 예전에 그게 소리의 변화라고 하는 게 네. 굉장히 민감하고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폴리유레탄이라고 하는 폼을 집어넣어서 꽉 채워놨어요. 그러니까 폴리유레탄은 굉장히 가벼운 물질이기 때문에 네, 네. 헤드 전체의 무게가 변동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넣어서 퍼시먼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깽을 퍽으로 바꾸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골퍼들 입장에서 변한 게 없잖아요. 네. 소리도 똑같고 소리도 결국 이거 이 세대는 목적이 대량 생산으로 네. 하는 체제 변화밖에 없었던 거죠. 골퍼분들한테는 네. 그렇게 뭐 도움이 안 됐던 거죠. 그렇죠. 이제는 좀 더 소리도 됐다. 이제는 또 기능적인 걸 추가해달라 이런 네. 니즈가 생겼을 것 네.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능적인 부분이 이제 고려가 되다 보니까 관용성이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관용성을 하려면은 헤드가 어떻게 돼야 돼? 커져야 돼. 커져야 네. 되죠. 그러니까 커져야 되는데 무게는 똑같으면서 문제가 뭐죠? 사이즈가 커지는 거죠. 네. 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얇아져야 되는 거니까. 소재를 더 네. 가벼운 걸. 그치. 네. 무게를 줄여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뭐가 되죠? 두께가
얇아지는 거죠. 네. 그 얇아지는 그 기술은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강도도 중요할 것 같아요. 강도도 네, 얇은데 견뎌야 되잖아요. 네. 얇은데 견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금속 자체가 변화가 오게 됩니다. 아. 금속 자체가 가볍고 네. 질기고 네. 어떤 금속이 필요했을까요? 티타늄, 티타늄. 부드러워. 아, 티타늄은 가장 먼저라고 그랬네. 아, 저는 마음속으로 금을 생각했어요. 금은 무거워요. 어. 우리 엄마 배웠어요. 금 드라이버. 네, 금칠에서 왕족들이 시작했다고 하니까 금으로 만들지 않았을까요? 금 드라이버. 그 당시에 아주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세계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세계적인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냐면 소련과 미국과에서 서로 냉전 관계에서 그게 해빙이 되면서 해빙이 되면서 이게 방위 산업용에서 쓰이던 티타늄 부분이 굉장히 몰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제일 컸던 러시아의 티타늄 그 스펀지를 만드는 공장이 무너져 버리고 그 소재 그 쓸 그 주제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업용으로 전환하는 계기에 골프 헤드가 접목이 된 거죠. 야, 이거 너무 그래. 재밌는 얘기다. 신기하네요. 네. 저는 박사님 그 전자레인지도 네. 처음에 군사용이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거기까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무게는 가볍고 사이즈가 또 질기고 그러니까 그런 금속으로 티타늄이 개발이 되면서 페이스가 많이 커져서 관용성이 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용성이라 하는 용어가 개발이 되고 그런 중에서도 더욱더 뛰어나게 관용성을 또 크게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한 부분이 사각드라이버 했던 거죠. 아~ 모양의 형상이 변하죠. 네. 네. 이 뛰어난 관용성을 무제한 우리가 허용하지 않고 USGA는 구분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리미트를 정해서 460cc 이상은 만들지 못하게 했고 460cc라고 하는 부분은 사이즈뿐만 아니라 우리가 표현하는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그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 수치가 5,900을 넘기지 못하게 했어요. 네. 5,900을. 그런데 이거는 그 수치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3,000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3,000 정도에서 5,900으로 가니까 어떤 변화가 왔죠? 얼마나 커졌어요? 그 두 배 가까이 커졌죠. 그럼 관용성이 좋아진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빗 맞았을 때 직진. 그래도 직진할 수 있다는 네. 얘기죠. 그러면 평균 비거리. 같은 예를 들어서 200m를 날아가서 200m 전방에서 좌우로 분포되는 게 100%나 신장. 굉장히 많이 좁아지는 네. 거죠. 궁금해지는 게 어찌 됐건 제한은 걸려 있지만 리밋은 있지만 네. 과거보다 커졌잖아요. 네. 베이스가 커졌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비거리도 늘어날 네. 테고 네. 그렇다면 실제 직업으로 골프를 하는 사람들이 대회에 나가서 네. 큰 변화가 좀 생겼을 것 네. 같아요. 네. 골프장 면적도 좀 달라졌을 것 같고 네. 네. 경기 운영이 좀 달라졌어요. 네. 완전히 판도가 바뀌었을 것 같아요. 네, 뭐 골프장 거리도 좀 더 세팅이 좀 길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점점 이렇게 헤드가 커지면서 스윗 에리어도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비거리도 늘어나요. 네. 자꾸 그러니까 제한이 돼서 그러니까 비거리가 늘릴 수 있는 부분을 자꾸 제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래서 헤드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샤프트도 무제한 길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마저도 제한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 샤프트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또 거리가 또 늘어나는 네.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을 해서 그럼 이 제한된 범주 안에서 또 골퍼들의 욕구는 더 커지잖아요. 이제는 어떤 걸 해야 되냐. 소재 변화가 다음 제너레이션이에요. 티타늄으로서는 한계에 닿은 것 같아요. 와, 지금이 지금 네. 커리어 하이네요, 티타늄.